에펙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에펙러입니다. 오늘은 무료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에펙 내에서 구현하기 힘든 특별한 트랜지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런 효과인데요. 각 픽셀이 가루가 되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내죠. 이 효과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방법과 설치 방법은 맨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줘야겠죠.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에서 1920에 1080 사이즈 컴프를 하나 골라줍니다. 듀레이션은 10하고 점 눌러서 10초로 만들어줄게요. 여기에 준비한 이미지를 한 장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넣어줄 건데요. 이미지에 바로 넣으면 나중에 수정하는데 불편해서 우선 컴프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레이어 선택한 상태로 Ctrl Shift C 눌러줄게요. 프리컴포즈 창이 뜨는데 여기서 두 번째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OK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미지 레이어가 컴프로 변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컴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케일의 움직임을 줘볼게요. S 눌러서 스케일 열어주고 0초에서 키프레임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 10초에서 110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서서히 커지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컴프로 돌아가 줄게요. 지금은 스케일만 조절했는데 무슨 효과를 넣던 밖에서는 이렇게 컴프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하는 게 한결 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이펙트 창에서 설치한 디스플레이서 프로라는 효과를 넣어줄게요. 설치 방법은 영상 끝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로테이트와 트랜슬레이트 부분을 움직여서 모션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도록 모션을 줘보겠습니다. 2초에 인디케이터 위치시켜주고 트랜슬레이트 Y에 키프레임을 찍어줄게요. 그리고 0초로 와서 위로 쭉 올라가도록 수치를 조절해줍니다. 계속 당겨도 잘 안 올라가지는데 여기까지만 당겨주고 다른 옵션을 조절해볼게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옵셋을 살짝만 올려주면 이렇게 전부 사라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선택하고 U 눌러보면 우리가 찍어준 키프레임을 볼 수 있죠. 키프레임 모드 선택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F9 눌러줄게요. 그리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서 핸들을 조절할 건데 스피드 그래프에서 조절해줘야 합니다. 우측 핸들을 잡고 왼쪽으로 쭉 잡아당겨서 100%가 되도록 해줍니다. 플레이해보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조금 더 효과를 넣어볼게요. 맵 서포트니스라는 효과를 올려보면 이렇게 액체 같은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 과하니까 살짝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움직일 때 RGB를 분리하기 위해서 아래쪽 옵션을 열어줍니다. RGB가 각각 1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다르게 해주면 RGB가 서로 분리됩니다. 레드는 올려주고 그린은 그대로, 블루는 낮춰줘서 분리시켜 주겠습니다. 어때요? 아까랑 또 다른 느낌이 나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모션이 끝나고 1초 뒤부터 사라지는 모션을 만들어 볼게요. 트랜슬레이트 X에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5초로 가서 값을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U 눌러서 키프레임을 보이게 해주고 이것도 선택해서 F9 눌러줄게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모드 들어가주고 뒤쪽 핸들을 잡고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사라질 때 나타나는 모션을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이미지를 아래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것도 Ctrl Shift C 눌러서 프리컴포즈 두 번째 걸로 해주겠습니다. 컴프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주고 S 눌러서 스케일을 열고 모션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원래 컴프로 돌아와주고 3초에서 5초까지 모션을 만들어 줄게요. 우선 멀쩡하게 보여야 할 5초에 인디케이터 위치시켜주고 디스플레이서 프로 효과를 넣어줄게요. 여기서 트랜슬레이트 X에 키프레임 0으로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3초에서 값을 줘야 하는데 3초로 가면 윗레이어 때문에 안 보이니까 우선 4초쯤에서 값을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쭉 밀어주고 RGB도 아까와 동일하게 분리시켜줍니다.
조금 남아있는 건 디스플레이스먼트 옵셋을 살짝 올려주면 되겠죠. 가루가 아니고 액체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맵 소프트니스도 올려주겠습니다. 이제 키프레임은 원래 있어야 할 3초로 옮겨주고 F9 눌러서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바꿔줄게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모드도 들어가주고 핸들을 쭉 잡아당겨서 100%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윗레이어가 옆으로 갈 때 아래 레이어가 옆에서 나타나는데요. 중간에 비어있는 곳을 채워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옵션을 보면 이렇게 엣지 비헤이버라는 옵션이 있는데 기본은 N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씩 눌러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주면 됩니다. 저는 미러 리피트로 해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맨 처음 아래에 레이어가 보이네요. 아래 레이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인디케이터 위치시킨 상태에서 Alt 괄호 열기 키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본문에 올려놓은 사이트로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여기 중앙에 다운로드 풀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서 다운받아주고 압축을 풀어줍니다. 폴더 속에서 윈도우와 맥 둘 중 자신의 OS에 맞는 파일을 복사해주고 애프터 이펙트 설치 폴더 속으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C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 속에 어도비 폴더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애프터 이펙트 폴더 속으로 들어가주고 서포트 파일 플러그인 폴더 속에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설치할 때에는 앱팩을 종료한 상태에서 해줘야 합니다. 자, 어떤가요? 무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신기한 트랜지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플러그인은 옵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더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만져보고 응용해서 더 멋진 영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